자, 또 하나. 아까 이렇게 정축. 시가 불명하다는 병자신지 정축신지. 정사년에 정미 올해 경인 일에 병자신지 정축신지. 이런 경우에는 시를 어떻게 판단해요? 시. 자신지, 축신지, 인신지. 근데 이제 시를 판단하는 방법을 이렇게 모를 땐 여러 가지 설이 있죠? 뭐 불선망이냐, 모선망이냐, 뭐 가르매가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가장 정확한 것은 얼굴 턱이야, 턱. 관상에서 턱이 말년이잖아. 이 시가 말년이잖아. 턱을 구조하고, 턱을 구조하고. 좌우 묘면은 턱이 좀 뾰족해. 그다음에 인신 사이면은 중간쯤. 근데 진술 충미면은 턱이 좀 넓적은 편이야. 그걸로 보는 방법이 있어요. 현상학적으로.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에는, 명궁을 봐, 명궁. 명궁. 명궁 성격이 잘 맞아. 명궁은 시를 중심으로 해서 보기 때문에, 자가 명궁일 때는, 자실 때는 유거든. 요. 축실 때는 신이에요. 그러면은 성격이 유가 되면은 보수적이야. 보수적. 근데 내가 요즘 젊은이들은 되게 보수가 없는데 유신 사람들 보면 100% 보수적이더라고. 상담할 때 성격 보수적이냐고 뭐 맞습니다 그래. 어이. 그리고 이 유시가 되면 성격은 보수적인데, 안 되죠. 성향은 보수적인데, 자연과 유행을 또 좋아하기는 해요. 신시가 되면은 꽂히는 경향이 있어. 뭐한 가지를 아주 종을 매달리잖아. 그거 고민에 빠져서. 쓸데없는 거죠. 근데 별것도 아니야. 100원짜리도 안된것 가지고. 그렇게 꽂혀가지고 고민에, 혼자 고민을 해. 이게 이제 신시야, 신시. 그래 놓고 혼자 시를 보는. 맞죠. 이 사주 올려준 선생님 나오셨나요? 네. 성격이 어떻던가요? 이둘 중에. 성격이 저는 좀 중간인 것 같아요. 보수적 매달려? 중간. 중간. 그러면 보수적인지 아니면은. 저한테는 되게 보수적으로 보고 남한테는 되게 개방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보수적이란 거예요? 아니란 거예요? 남들은 제가 보수적인 거를 모르더라고요. 아니, 그건 보수적인 거하고 다르다니까. 보수적이면 국힘당을 지적한 거고, 쉽게 얘기해서.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진보 같은 민주당 지적하고, 그렇게 따지면 가장 정확하더라니까. 그렇게 따지면 돼. 저는 보수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꽂히는 경향은 없을까? 꽂히는 경우도 제가 좋아하는 거는 조금 파는 스타일이에요. 아니, 쓸데없는 일, 아까 내가 얘기했지. 100원짜리도 안된 것과 하루 종일 매달린다. 그 말이, 그게 맞아요. 꽂히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네. 그걸 소화병적 기질이라 그래. 소화병적 기질. 그러냐는 얘기예요. 네, 그런 게 조금 있습니다. 그러면 정축시야. 정축시. 시를 이렇게. 턱은 어때요? 턱은 뾰족한 편인데? 뾰족해? 이 턱을 볼 때는요, 네. 뾰족하다 둥글둥글해서 얼굴 모양하고 비교를 했어야 돼. 얼굴이 길쭉은 사람은 뾰족한 거야. 그렇잖아. 얼굴이 넓적은 사람은 되게 뾰족해도 넓적해.
근데 얼굴 모형하고 비례해서 봐야 돼. 그래서 잘 봐야 돼. 내가 보면 정축. 그래갖고 시를 맞춰. 또 아닐 땐 직업을 보고도 맞춰. 직업을 난또 물어봐. 더 확실하게 해서. 더 확실하게 해서. 자, 정축을 해놓고 일단 해보자. 안 맞으면 다시 병자로 돌리고. 그러면 경인일주 할 일이 뭐 있다? 경금 녹이는 사주. 이 정화로 경금을 녹이는 사주잖아요. 어제 우리가 경금했죠. 사오미 계절의 경금. 어제 경금 안 했어? 했어요. 사오미 계절. 한번 누가 한번 얘기 좀 해봐요. 사오미 계절의 경금. 4월에 사오미 계절의 경금. 세련됐다. 응? 4월에 경금은 세련됐다. 4월이 아니고 미월이야. 4월에 경금은 세련되고 광택이라고 머리 좋고 총명하고 그러는데 인기 있고 여기는 미월이라고 미월 삼복더기가 있어 지금. 자, 여름에 경금 어제 얘기했잖아. 여름에 경금은 정화가 뜨면 난폭해진다. 성질 더럽다 그랬죠. 네. 자, 네. 더러운데 봐봐, 이게 보기가 좀 애매한 게. 경금은 근이 있어요, 없어요? 이건 사는 근이 아니에요. 4월일 때만 근이 되는 거야. 월지가 4월일 때만 생지 올해 태어나서 열매라 그랬잖아요. 그때만 근으로 보고 여기서 사는 근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 화극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금은 근이 있어, 없어? 없어. 절지 안 됐어. 오로지 어디다 의지야. 축토에다 의지하고 있잖아. 그러면 이걸 일간 대용으로 봐야 되냐, 받아야 되냐, 나오잖아요. 이렇게만 돼 있으면 화가 굉장히 강하죠. 뭐 화채라 그래, 화채. 화를 채로 봐. 근데 정축 같으면 축토 때문에 좀 화채로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까 병자 같으면 되지. 병자 같으면 근육 완전히 없잖아요. 그러면 화채로 가는 거, 화채로. 화채로 가면은 정미가 체가 되잖아. 정미가. 아니, 체가. 체가 정미를 일간으로 본다, 그 말이야. 일간으로. 병자일 때는. 근데 정축일 때는 축이 초생금을 해주잖아요. 저기 정화는 길을 잃어버렸잖아요. 묘지에 쏙 들어가가지고, 없잖아요. 이럴 때는, 정축일 때는 경이 일주 그대로 본다, 그 말이야. 아까 병자일 때는, 정미를 채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시가 하나로 인해서 어마어마하게 사주풀이가 달라버리잖아. 일단 이제 우리가 축시로 정했으니까 축시로 해봐. 자, 그러면 정화로 경금을 녹이는데 녹아서 물이 되겠죠. 물이 되니까 정이 뭐예요? 성격은 좀 그렇게 유한 성격이 될 수가 없어. 여자보다 성격 남포보다 기분 나쁘지. 자, 그러면 또 뭐가 많아? 전체 이것도 관이죠? 관이잖아, 관. 완전히 관으로만 뒤덮여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뭐라 그래? 관찰 혼자? 관찰 혼자면 남편 보고 없어? 남편 보고 없고, 남편 보고 없고. 남편 때문에 힘들고, 관살 혼잡도 되지만은, 남자 문제는 복잡할까, 그러면? 응? 남자 문제는 복잡해, 안 해? 그렇지. 이 사주는 절대 남자 문제 복잡해, 안 돼. 왜 복잡하지? 주변에 남자가 그들도 많을 뿐이에요. 남자가 주변에 많이 꼬일 뿐이지, 남자하고 잠자리는 없다고 보는 거야. 왜 없어? 없죠. 뭐, 상관이 없어요. 인생이 없잖아. 인생이 하나뿐이 없잖아. 화생토 토생금 해줘야 되잖아. 여자한테 남자의 성기는 인생이잖아. 그리고 자궁이 호랑인데 무슨 호랑이 누가 잡은 거야. 남자는 잠자리 없는가. 그 주변에 남자는 많아도 절대 남자의 관계가 안 좋은 뭐라 그래.
난잡하고 전혀 그렇지 않은 거야. 호랑인데. 그 축인이 있으면 뭐예요? 축인.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촛불을 많이 켜놨잖아요. 세 개나. 사방에다 촛불 켜놓고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 지금. 더군다나 또 뭐예요? 정화가 있으면 영감이죠. 영감. 촉이 굉장히 발달했어, 영감.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정화 있으면 타로 해라. 정화 있는 사람 타로 잘한다. 그러고 운시도 신이니까 대장에 문제가 오니까 설사를 자를 수 있고 마무리 준비성 강하고 좀 검소한 면도 있고 자 결혼은 인중에 무병갑이 있는데 투출신이 없죠. 그럴 때는 뭘 보라고? 나이를 보라고 말. 나이를 보고 합신을 보라고 말. 합신. 미중에 정을 빚죠. 을갱합했죠. 또 갑기합에다가 이 정미가 여자는 남편이 결혼했다면 정미가 남편이 확률이 있는 거예요. 근데 둘이는 어떻게 했어요? 경금이 시집가서 정화를 만나면은 정화가 용신일 때는 어때? 팔자가 바뀌는데 이건 용신이 되기가 애매하잖아. 화가 너무 강하니까. 이제 혜자 쪽으로 가면 용신이 되겠죠. 지금 40, 지금니까 임자되오니까 정화는 굉장히 좋은 남편이 돼요. 왜 좋은 남편이야? 이 겨울에 정말 따뜻한 난로 남편이잖아. 그래서 지금은 이 경술대운에는 화가 굉장히 강해졌잖아요. 인술이다, 술입니다. 이때는 술이 화로니까 이때는 결혼했다면 남편하고 문제가 있어요. 근데 신의대운부터는 아주 사이가 좋아지지. 따뜻한 난로로 가요. 둘이는 이미 기문이니까 어떻게 했어? 귀신 홀린 듯이 빠졌잖아. 그래서 결혼했잖아. 결혼했잖아. 축이 이 사주 핵이죠. 인성이죠. 이런 사람도 책 보기를 좋아해요. 책 보기를 좋아해요. 자, 그렇게 관은 또 손님도 되고, 근데, 아까 병자로 보았을 때는, 병자로 보면, 정미를 채로 보니까, 술대운을 타면 뭐가 많아? 간대운이죠. 정미를 채로 보면 간이잖아요. 손님 많지. 손님이 많고, 일이 많고, 이렇게 볼 수 있지, 일이 많고. 근데 이건 이제, 이럴 경우에는, 자신지, 축신지, 완전히, 팔자 전체 성황이 바꿔져 버리잖아요. 이럴 때는 이제 상담이기 때문에 물어보면서 치를 찾는 게 현명해. 괜히 뭐 잘난 체 한다고 아는 체 해갖고 다 틀린 것보다는 그게 가장 현명해. 이 사주 올려준 선생님 일단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저는 일단은 사주타로 하고요. 네? 사주타로 업무를 하고요. 신대운부터 타로 시작해서 해대운부터 사주 시작을 했고, 지금도 이쪽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했다고? 신대운부터. 신대운은 좋다니까. 이 미월이기 때문에 조우도 해결되고, 정화도 살아나고. 사주 타로 한다고? 아까 이제 예. 정화 있으면 사주 잘 봐. 타로를 잘해. 그리고, 저는 일단은 기치료 같은 거, 뭐 이런 거, 테마 기치료, 뭐, 그런 식으로 것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명성 공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축 시간 맞는 거 같네요. 축인이 기도하는 사람이. 그 치료의 별. 치료별이니까. 이게 축인이 출혈별이잖아요. 그리고 경대운에 결혼해서 아기가 2명 놓고 이혼했어요. 언제 결혼해서? 경대운에. 경술대운에? 네. 몇 살?
실제로 21에 남자 만나가지고 22살에 결혼해서 그럼 23살에 첫째가 22살에 있으면은 정사야. 22살에 있으면 정사에. 네. 26 이전이면 정사요. 연초로 바라겠죠. 첫 출신 없을 때. 인사형이 걸렸으니까 어차피 지지고 볶고 싸우다 헤어졌잖아. 정미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럴 때는 또 결혼 나이도 물어봐야 되고, 첫 출신 없을 때는. 그럼 정사야. 성질이 급했겠죠, 남편이. 네. 불바다잖아, 불바다, 정사. 거기다가 인사형 걸렸으니까 지지고 볶고 싸우다가 이혼했구먼. 또 말씀하세요. 그리고 26살부터 33살까지 간호사 하다가, 간호사? 네, 간호사 하다가 34살부터 이제 이쪽으로 일을 계속 시작을 해서 여태 하고 있어요. 신혜대원에 와서, 네. 신혜대원에 와서 이제 사주 타러 온다 그랬나요? 네. 타로는 맞죠, 어쩌면. 타로 잘하시겠는데, 맞아요? 네. 영갑이 굉장히 발달했잖아. 정축씨가 되면은 저혈압이 있을 텐데, 혈압은 있어요? 어릴 때는 저혈압이었는데 지금은 건강에 크게 문제는 없어요. 어릴 때만 저혈압이었고, 어릴 때는 많이 아팠어요. 정축이 있으면 되게 저혈압이 있어요. 정축씨가 맞은 것 같아. 혹시? 여태까지 제가 병자로 알고 있었거든요. 인물은 잘생겼어요? 잘생긴 편이에요. 이게, 병자도 괜찮고, 네. 빛나는 바위라죠. 정화도 괜찮아요. 밤이죠? 밤이잖아요, 축시. 경금은 큰 별이죠? 정화는. 그리고 이 정화 자체도 별로도 봐요. 별. 자리 떠 있고 큰 별, 별, 큰 별, 작은 별이 다 반짝반짝 빛나고 있으니까 인물은 훤하지, 반짝반짝 빛나지. 이제 인미 기문이 이제 여기서 발동이 안 걸리지만 발동이 걸릴 수도 있어. 나이 들어서는 요실금이라겠죠? 인미 기문이. 이 사주는 이 갑대운에 가서 아주 대박이 날 거야, 행재수. 네, 행재수. 이 목을 키울 수는 뿌리는 튼튼한데, 천간에 목이 없죠. 갑목이 오면 이 정화로, 난로로 키우잖아요. 병화가 있으면 더 좋을 텐데. 그래도 갑목이 올 때는 키울 수 있는 조건을 갖춰져 있기 때문에 행재수가 있어. 갑인대운에 갔다 행재수가 있고. 개축대운은 이제 겨울 괜찮아요. 개축대운은 여섯 번째니까 월주 천극지축이니까 환경의 변화를 겪는다고만 보시면 돼요. 이분이 좀 노이로제라든지 그런 게좀 있었을까? 노이로제가 있어요. 정신적인 문제. 그냥, 네, 혼자 생각하는 게 조금 심각하게 많이 그거 하는 거는 있는데, 임자 대운이 들어오면서 제가 이제 영상 공부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그게 좀 잡힌 것도 있거든요. 명상 공부하면서 그게 좀 사라졌다고 보시네. 예. 어쨌든 정화가 이렇게 강하면서 경금이 녹아가는 현상이기 때문에 만일에 축시가 아니고 병자셨으면 심하겠죠. 노래제 정신질환 심하지. 축시가 토생금 하면서 화기를 좀 잡아주기 때문에 그나마 견디는 거지. 근데 남자 관계 복잡하진 않나요? 저는 남자들은 많았는데, 선생님 말대로 남자는 많았는데, 성관계적인 부분을 그닥 좋아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지금 그때 만나고, 남자하고 잠깐 얘기했지만 잠자리는 없단 얘기죠. 그리고 한 남자를 지금 10년째 애인으로 만나고 있어요.
한 남자를 10년 때 애인으로 만나고. 아니, 결혼 안 했어요? 네. 이혼하고? 아, 네, 이혼하고? 네. 다시 재혼은 안 하고? 네. 이제 결혼하게 되면 그 사람이 이제 정축이 되는 거야. 정축 바꾸니까 사람은 똑똑해. 네. 학교 다닐 때 공부는 좀 안 했죠? 네. 비급대원을 타면서 공부하면은 3일 동안 벼락 공부했는데? 좀 그런 편이에요. 그랬어요? 네. 공부 안 하다가, 비급대원을 탔으니까 친구들하고 올려서 공부 안 했는데, 이게 뭐예요? 경금에. 12운성으로. 12운성으로 미가 뭐냐고. 경금에. 월지 되지. 12운성 되지 않냐? 예, 맞아요. 월지가 되지면 벼락 공부한다 그랬죠, 내가. 네. 딱 뭐라나, 노예 계속 놀다가 시험 3일 전에 벼락 공부해갖고 시험 봐. 자, 다른 질문 있을까요? 선생님이 어제 그 김운관쌀 말씀해 주셨는데, 인미 김운 중에 지금 정화가 관쌀이 나갔거든요. 응. 그러면은, 뭐, 관쌀에 지금 귀신이 붙었던 거니까 어떻게 알고 있으면 될까요? 이제 여기서는 인미 기운이 잘 안 돼요. 아. 인미 기운이 발동 걸릴 때. 예. 걸릴 때만 정화가 기운 발동이니까 뭐가 발동 걸렸어? 관. 관이니까 일이잖아, 일이. 일이 귀신 들린 데서 들어온 거지.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천일기도 되잖아, 예? 축이. 예. 이게 축이 귀신이야. 귀신 공부는 잘해. 아까 그 명상이란 말이야. 밤에 이 축시에 형광등 켜놓고 명상하고 있는 모습도 되잖아요. 밤 늦게 축시까지 명상하는 모습도 돼. 형광등 켜놓고. 이 축이, 이 사주 아주 중요한 길자죠. 토생금도 해주고, 화기도 잡아주고, 또 천일기인도 되고. 그러면 뭘 해야 되겠어? 축이 천간을 올리면 뭐예요? 기토. 기토가 뭐예요? 오솔길이잖아. 선생님, 이 사주는 흙이잖아, 흙. 맨땅 오솔길을 좀 걸어 다녀. 그럼 화기 좀 잡아주고. 그리고 명상을 한다 그러니까 길을 걸면서 명상을 했고, 앉아서 할 게 아니라. 근데 어디로 가? 아스팔트 가지 말고, 조그만 오솔길에 흙으로 된, 시멘트 포장 안 된, 아스팔트 포장 안 된, 그냥 맨땅 오솔길을 명상하는 것도 좋아. 사지도 잡아주고. 축이 천일기인이면서 해지잖아. 그렇다고 축시에 가면 귀신을 돌리니까. 어떤 면에서는 또 축시 정화가 가로등도 되니까 가로등 켜진 밤 늦게 걷는데 그럼 위험해서 안 되고 하여튼 그런 현상도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다른 선생님들 질문 있을까? 저기 경금 공부 중에 경인일주는 연하남이 많이 따른다는데 혹시 그런지요? 연하남이? 좀 그럴까? 네. 네. 경인일주는 병화 현관의 생지라서 연하남이 많이 꼬인다. 처음에 결혼할 때는 연하남 많이 했을까요? 아니요, 나이 세 살 많았어요. 아, 근데 이제 그 뒤로는 이제 연하남이 많이 꼬이나요? 연하남이다라고 딱 수정은 안 되는데, 나이 차이가 예를 들자면, 뭐, 8살 연하가 저한테 대시도 한 적도 있고요. 지금 만나고 있는 남자는 생일이 똑같은데, 아니, 생일이란다. 그러니까 연이 똑같은데, 동갑인데, 생일이 나보다 느려요. 그리고 남자든 여자든 어린 사람들이 좋아는 해요. 남녀 상관없이. 어린 사람을 좋아한다고? 어린 사람들이 잘 저를 좋아하고 잘 따르는 거 같아요. 어린 사람들 좋아하지. 병화 평가하는 생제를 깔아서
선생님, 예. 저기 꼭 일주 아니래도 정미정사가 있으면 예쁘나요? 정미정사? 네, 저 황진이 사주 정미 뭐 하고 사. 정미정사는 저 인물 면에서? 네, 이쁜가 하고. 이쁘지. 인물이. 원래 저 정화가 미토가 있으면 뭐야 이까? 이게 음식이라는 게 있어. 근데 제가 사가 있으면은 이거 글문도 사죠. 그래서 음식 솜씨도 있고 글 솜씨도 있고 그러는데, 그렇죠? 정미 정사가 있어요? 그런 사주가? 아니, 일주 아니래도 그렇게 연주나 월주에 있어도 인물이 예쁜가 하고요. 아, 이 사주에서? 이 사주에서. 네. 아니요, 썩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네. 여기서는 경금이 정화 봐서 이쁜 거 아니에요? 경금이 정화를 보면 좀 일단은 재련을 시키니까 세련되고 괜찮은데 여기서는 정화가 너무 강하니까 경금이 녹아서 무리되는 형상이다. 그 정신적인 문제를 일으키거나 노이로제가 있는 건데 축토 때문에 괜찮다 그 말이야. 심하지는 않다는 얘기야. 축토가 없으면 이거 경금 살겠어? 이 정화까지 다 녹여버리는데 완전히 그렇게 되면 어째? 폐병으로 가는 거예요. 경금 녹아서 물이 되면서 접신하고 신이 들릴 수도 있고 여자니까 완전히 장이 완전히 불타서 장염으로 가서 폐병으로 가는 확률이 높지. 근데 이 축이 이 사주에 천일기이면서 아주 습토가 기어잖아요. 여기서 이 사주에서 미월이잖아. 또 신자진 축을 지잖아. 이 축이 이 사주에 항상 중요한 핵이잖아요. 이 축토 때문에 살았으니까 축을 쓰란 얘기했어. 그래서 오솔길 맨 땅에 좀 길을 걷는 것도 명상을 하니까 그런 데서 하는 것도 좋지 않겠냐 한 거예요. 맨발 걷기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맨발 걷기도 좋죠. 축이 또 발이에요. 발. 그게 축이 발이야. 발. 맨발 걷기 해도 괜찮아요. 선생님 혹시 제가 명상이랑 사수랑 같이 가게를 하려고 하는데 해도 될까요? 잘 안 들리는데요. 사주랑 그 힐링하는 게 있는데 그걸로 치료를 하는 게 있는데 그거랑 접목시켜서 가게를 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사주랑 힐링해서 치료하는 거. 아, 그건 무조건 잘 되지. 축인 약간 모르겠어. 치료 별이라고 했잖아. 남을 치료해주는 거야, 이게, 축이. 그렇게, 그 힐링해서 치료해준 건 좋지. 또 축이 이사주 핵이라니까. 근데 이제, 그건 괜찮아요. 사오미 연으로 가니까 언제 해야 될지를 몰라서요. 아까 세온이 언제 하면 좋겠냐는 얘기죠? 네. 개묘년 갑진 글사 개수는 안 좋죠. 금년에 정화 끌어왔죠. 근데 겨울엔 정화는 중이 쓰기 때문에 개수가 끄는 것은 안 좋아요. 자, 묘 상문 조객이 다 들어버렸죠. 사는 상문이고 축은 조객이죠. 금년에 혹시 금년에 승경통 있어요? 금년에 아니요. 그런 병적인 거는 저는 크게 문제는 없어요. 금년에 신경통 있거나 그런 일은 없었죠? 네. 내가 물어보냐면은
창문 조객이 다 들어오는 해는 신경통이 있다고 그래서 확인해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갑진년. 축진 파가 걸리니까 갈등을 하겠죠. 내년에는. 그 다음에 을사. 경금을 을목하고 화를 해보니까 또 문제가 생겨. 병원연에 하면 괜찮지 않을까? 병원연에. 아니면 갑진년은 갈등은 해도 축토보다는 진토가 더 나으니까 갈등을 해도 내년에 갈등을 겪으면서 할 수도 있어. 또 갑병충이 뭐예요? 천간 갑병충. 분발해라, 개척해라, 자극을 받고 새로운 시작이 되니까 내년에 할 확률이 높은데 혹시 내년에 할 계획은 가지고 있을까요? 일단은 여유가 되면 가을, 겨울이나 내년에 할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그러니까 내년에 한 게 좋아요. 네. 이게 동업을 해야 하나요? 같이 혼자 해야 되는 게 좋을까요? 혼자 한 게 낫지. 혼자? 이 사주가 동업 사주가 아니에요. 이건 이 정도면 되겠죠? 아, 자, 선생님, 그 연월에 상문 있고 그 일시에 조객이 있으면 큰 돈 들어온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올해 큰 돈이 들어왔을까요? 올해는 아직까지 별로 매출도 그닥이었고 크게 돈 벌이는 못했던 것 같아요. 되게 이제 연월에 상문 있고 일시에 조객이 있으면 돈 들어온다 그랬는데 금년에 내가 상담을 해보니까 안 들어온 사람 많아. 많아. 작년인가? 작년에. 작년인가 내가 그랬는데 안 들어오더라고. 그게야. 선생님. 뭐든지 100% 딱딱 들어맞는 게 없어. 100% 들어맞으면 거의 과학이나 수학이지. 약학이기 선생님. 때문에. 아니야. 자, 이제 10분간 휴식. 아, 이거 써서 잘.